근육들의 안정성과 근신 경계 통제 능력을 과학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덤벨을 썼어요. 바벨을 쓰지 않고 덤벨이 흔들리니까 안정성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세운 거야. 눕히지 않고. 그래서 폴라리제이션. 그래서 셀이 자극을 받을 때 낮은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탠딩에서 자극이 맞아 떨어지면 수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수의 60%를 넘더라. 안정성도 높이고 부상을 방지해주면서 델토이드하고 굴룸, 그러니까 어깨와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을 60에서 한 80% 정도 된다는 거죠. 자기 최고 근육. 마지막이 ground force stability. 지면에서부터 반력을 상대로 얼마나 나를 빨리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트레이닝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대세 3월부터 시작하는 세미나를 운영하시는 8개 저 논문만 봐도 코어 마스터 아니에요?